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익대와 조선대가 격돌합니다. 뜨거운 코트 안에 젊은 피들을 향한 2017 대학 배구리그 홍익대학교 대 조선대학교 경기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캐스터 최성동입니다. 이번 시즌 돌풍의 중심 홍익대학교와 상위권으로 진입하려는 조선대가 첫 번째 맞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이번 시즌 랭킹 1위에 당당히 홍익대학교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전승 무패 가도를 달리고 있는 홍익대학교입니다. 다섯 경기를 치르는 동안 단 두 세트만을 빼앗기며 모든 세트에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바로 홍대의 상징 동물 황소처럼 배구부 또한 무시무시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소 같은 추진력 중심에 바로 한성정 그리고 정성규 전진선이 있었는데요. 네, 현재 2017 대학 배구리그 순위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5승 0패, 승점 15점을 얻은 홍익대학교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 조선대학교는 네, 3승 2패로 현재 5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는 이번 경기에서 다시 한 번 더 굳건하게 1위를 지키려 할 거고요. 그리고 조선대학교는 반면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서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홍익대학교는 네, 한성정, 정성규 그리고 전진선 선수 삼각편대가 있는데요. 지난 경기대와의 경기에서 또 사이좋게 세 선수 모두 14득점씩을 기록하며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이날 전진선 선수가 훨훨 날았습니다. 블로킹 5개를 적재적소에 폭발시키며 팀의 사기를 이끌었고 그리고 공격 성공률은 무려 80%에 달했습니다. 네, 엄청난 수치죠. 오늘의 경기 분명히 주목할 만한 선수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 네, 오늘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홍익대학교 체육관에 와주셨는데요. 아마 홍익대학교 선수들 입장에서는 좀 더 홈팀의 어드밴테이지를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조선대학교는 플레이오프 진출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번 시즌 3승 2패를 기록하며 5위에 랭크되어 있는 조선대학교인데요. 지난 성균관대학교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0으로 패배하며 상위권 도약에 실패했습니다. 조선대학교 왼쪽 날개 에이스 이태봉 선수가 19득점으로 이날 경기 최다 득점을 올리며 고군분투했지만 11개의 많은 범실을 기록하며 빛이 발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공격을 담당했던 이태봉에 이어서 수비의 핵심 문지은 선수도 블로킹 5개를 포함해서 7득점을 올렸는데요. 하지만 승리를 쟁취하기엔 굉장히 역부족이었던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국 이날 세트스코어 3대0 셧아웃 승리를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던 조선대학교인데요. 오늘의 경기 또한 조선대학교는 이태봉의 활약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조선대학교 선수들이 힘차게 스파이크를 하면서 몸을 풀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홍익대학교 대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대 홍익대학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9번 박종환 선수가 보이는데요. 현재 2학년 선수고요. 신장은 188cm입니다. 오늘의 경기 홍익대 삼각편대 한성정, 정성규 그리고 전진선 선수를 좀 주목해서 봐주시면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반면 조선대학교는 이태봉 선수가 네, 굉장히 많은 화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홍익대학교부터 선발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익대학교 선발 라인업은 1번 자리에 4번 세터 김영진 선수가 왔고요. 그리고 2번 자리에 12번 최영근 선수가 왔습니다. 그리고 3번 자리에 11번 한성정 그리고 4번 자리 9번 라이트 재경배 그리고 5번 자리 18번 센터 전진선 그리고 마지막에 16번 정성규 리베로가 선발 라인업으로 낙점받았습니다. 자, 이제 조선대학교의 선발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자리에 세터 조철희 선수, 2번 자리에 12번 센터 김상곤, 3번 자리에 6번 라이트 정재훈, 4번 자리에 17번 라이트 윤효근, 그리고 5번 자리에 11번 센터 문지훈, 그리고 마지막 리베로 7번, 정정하겠습니다. 레프트 이태봉 선수가 선발 라인업으로 낙점받았습니다. 이제 침착하게 조선대학교 선수들이 몸을 풀면서 그리고 있을 경기에 대비하면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데요.
네, 화면에는 박성필 감독이 보이고 있는데요. 사전 인터뷰에서 오늘의 경기 굉장히 자신이 있다. 아무래도 많은 높이 싸움에서 네, 조선대학교가 조금 더 많은 블로킹과 그리고 많은 공격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잠시 후면 홍익대학교 대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대 홍익대학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홍익대학교 선수들인데요. 이번 시즌 돌풍의 중심으로서 톡톡히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심, 부심 그리고 선심들의 소개가 있는데요. 네, 주심에 이광훈 주심이고요. 그리고 부심에 이재필 부심. 1선심에 한정현 1선심. 2선심에 이인서 2선심. 그리고 3선심에 김동환 3선심. 그리고 4선심에 정은지 4선심입니다. 네, 주심, 부심 그리고 선심들이 코트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했고요. 이제 선수들 조만간 환호성을 받으면 입장하겠습니다. 네, 먼저 원정팀 조선대학교 입장하고 있는데요. 1번 조철이 그리고 6번 정대현 선수가 힘찬 응원을 받으면서 코트 위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7번 에이스 이태봉. 네, 명실상부한 조선대학교의 에이스죠. 11번 문지훈. 12번 센터 김상곤. 5번 리베로 장솔윤. 17번 라이트 윤효근. 그리고 감독에는 박성필 감독입니다. 네, 홈팀 원정팀에 이어서 홈팀 홍익대학교 입장하고 있는데요. 홍익대학교 선수들 힘찬 환호성을 받으며 입장하고 있습니다. 12번 최영근 센터. 네, 그리고 삼각현대 한성정 전진선 선수도 코트 위로 올라왔고요. 6번 이대성 리베로까지 코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현재 이 7명이 네, 선발 라인업으로 낙점받았고요. 그리고 홍익대학교의 박종찬 감독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사전 인터뷰에서 박종찬 감독이 네, 오늘의 경기도 자신들의 승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마 선수들의 자신감이 지금 현재 홍익대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7번 윤혁은 라이트, 현재 신입생 선수인데 당당히 오늘 선발 라인업으로 낙점받았습니다. 잠시 후면 홍익대학교 대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대 홍익대학교 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현재 주심과 부심이 천천히 선수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네, 18번 전진선 선수가 벤치로 들어가고 6번 이대성 리베로가 들어왔습니다. 첫 서브는 4번 김영진 선수가 담당합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화면의 좌측이 홍익대학교, 화면의 우측이 조선대학교입니다. 이번 시즌 홍익대학교 대 조선대학교 첫 번째 맞대결 시작했습니다. 리시브 성공 띄워줬고 뒤에서 하지만 블로킹 성공합니다. 먼저 출발하고 있는 홍익대학교 스콘 1대0. 12번 최영근 센터의 블로킹 득점이었습니다. 이어서 김영진 선수가 서브 준비하고 있고요. 침착하게 서브 올려 넣었습니다. 잘 받았고 다시 한 번 더 이번엔 좌측에서 하지만 나갔다는 판정. 정재훈 선수의 범실이었습니다. 아, 정정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선심들이 모여서 판정에 대해서 지금 토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판정 결과 번복되었습니다.
스코어 2-0. 네, 정래훈 선수의 범실이었고요. 이어서 김영진 선수가 다시 한 번 더 서브 가져가겠습니다. 1번 조철희 선수가 지금 판정에 대해서 뭔가 말을 건넸는데요. 하지만 판정 결과 번복되지 않습니다. 4번 김영진 다시 한 번 더 네, 이번엔 가볍게 서브 내줬고요. 리시브 불안했고 이번에는 좌측에서 넘겼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번엔 좌측 선택 블로킹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번엔 우측으로 갑니다. 우측에서 치열한 랠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가면서 네, 손에 맞았다는 주심의 판정이었는데요. 조선대학교 득점 성공합니다. 스코어는 2-1. 이번에는 12번 김상곤 센터가 서브 준비하고 있는데요. 2학년 선수고요. 신장은 190cm입니다. 네, 가볍게 넘겨줬고 리시버 받았습니다. 이번에 좌측 선택 좌측에서 들어갑니다. 득점 성공. 11번 한성정. 지난 경기 굉장히 많은 활약 보여줬던 한성정 선수인데요. 오늘의 경기 또한 한성정 선수의 활약 지켜봐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12번 최영근이 천천히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영근은 가볍게 리시브 받았고요. 이번에는 바로 에이석 공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높게 뛰었고 다시 한 번 더 다이렉트로 들어갑니다. 6번 정재훈 라이팅. 정재훈 선수가 가볍게 넘어온 공을 다이렉트로 꽂아 넣었습니다. 정재훈의 서브 스코어는 한 점 차. 정재훈 가볍게 넘겨줬고요. 잘 받았습니다. 이번엔 멀리 좌측으로 시석고 시석통 들어갑니다. 이번 또한 한성정. 연달아 두 점을 신고하고 있는 한성정 선수인데요. 197cm의 큰 키를 바탕으로 왼쪽에서 공격을 퍼붓고 있는 한성정 선수입니다. 한성정 뒤에서 강하게 하지만 바깥쪽으로 빠졌습니다. 한성정의 범실. 스코어는 4-3. 굉장히 강했던 서브였는데요. 하지만 우측 라인 바깥쪽으로 공 벗어났습니다. 17번 윤효구 또한 강하게 디그 성공했습니다. 바로 하지만 삐석공으로 높게 뜬 공 나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득점 성공하는 홍익대학교. 득점의 중심에 한성정 선수가 있었습니다. 좌측에서 한성정 선수가 빈 공간으로 잘 때려넣었는데요. 그 결과 스코어는 5-3. 재경배가 뒤에서 강하게 네트 맞고 하지만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 연타 넘어갔고 다시 한 번 더 좌측에서 현재 랠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성정 나갔습니다. 이번에 정성규 선수의 스파이크였는데요. 또 한 번의 범실이 쌓이고 있습니다. 스코어 5-4. 가볍게 툭 넘어졌고요. 이번에 바로 넘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스코어 6-4. 18번 전진선. 공익대학교의 삼각편대 중에 하나인 전진선 선수가 첫 번째 득점 올렸습니다. 전진선이 목례 후에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뒤에서 강하게 디그 성공. 불안했습니다. 이번에 좌측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조선대학교 선수들이 판정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블로킹 과정에서 손에 맞지 않았나 이렇게 이태봉 선수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선심, 주심, 그리고 부심이 모여서 지금 판정을 네, 판정 번복됩니다. 스코어 6-5로 조선대학교가 득점 인정되었습니다. 조선대학교의 명실상부한 에이스 이태봉이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태봉 높게 뛰었고 강하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좌측에서 좌측
잘 받았습니다. 녹배된 공 다시 한 번 더 조선대가 연타 띄워줬고요. 이번에 시속공으로 들어갑니다. 득점 성공. 이번에는 한성적이 아닌 정성규였습니다. 한성정 자리에서 정성규 선수가 강하게 스파이크를 때렸는데요. 그 결과 스코어는 7대5. 7대5로 귀결됩니다. 16번 정성규. 동명고를 졸업했고요. 정성규 선수가 서브 강하게 들어가지 않았고요. 바로 에이석공 들어갑니다. 12번 김상곤. 김상곤 선수의 벼락 같은 득점이었는데요. 오늘의 경기 첫 번째 득점 신고합니다. 조선대학교 네 여기서 범실 나왔군요. 8대6. 오늘의 경기 조선대 또한 범실을 주의해야 됩니다. 1번 조철희 선수의 범실이었는데요. 4번 김영진 선수가 다음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가볍게 디그 성공. 바로 에이석공으로 블로킹 했지만 바깥쪽으로 빠졌습니다. 스코어 8대7. 최영훈 선수가 장신을 이용해서 높이 점프를 떼어봤지만 바깥쪽으로 공이 빠졌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조선대학교의 서브. 12번 김상곤 가볍게 넘겨줬고요. 이번에는 뒤로 갑니다. 뒤에서 대각방향 정확히 꽂힙니다. 스코어 9대7. 재경배. 재경배 선수 또한 오늘의 첫 번째 득점을 신고했는데요. 12번 최영근 선수가 다시 한 번 더 서브 가져가겠습니다. 최영근이 높게 뛰었고요.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살렸고 네, 뒤로 넘겼고요. 다시 한 번 더 홍익대의 공격. 이번에 백토스 이후에 플러킹 막았습니다. 이번에 좌측. 좌측에서 들어갑니다. 11번 한성정. 오늘 한성정 선수가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벌써 3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번 센터 최영근이 가볍게 서브 밀어줬고요. 리시브 후에 백토스 이후에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습니다. 우측 선택 우측에서 들어갔습니다. 득점 성공. 재경배. 라이터 재경배 선수 또한 오늘 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네, 빠른 시간 안에 작전 타임 요청했습니다. 박종찬 감독이 현재 정성규 선수한테 무언가 지시를 하고 있는데요. 뭔가 풀리지 않고 있다는 듯한 제스처 같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홍익대학교인데요. 현재 넉 점 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작전 타임 끝났고요. 모든 선수들이 코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12번 최영근의 서브로 다시 1세트 이어집니다. 최영근 네, 가볍게 밀어줬고요. 리시브 약간 불안했고 백토스 이후에 득점 인정되지 않습니다. 스코어 12대7. 이태봉 선수의 범실이었는데요. 지난 경기 11개의 범실 기록했던 이태봉 선수입니다. 네, 이태봉 선수 오늘의 범실 경계해야 되겠고요. 홍익대학교 이어진 서브 약간 길었습니다. 최영근의 범실. 스코어 12대8. 넉 점 차. 6번 정재훈 라이트가 서브 준비합니다. 정재훈 네, 툭 밀어줬고요. 이번에 좌측에서 가볍게 연타. 센스 있는 플레이 나왔습니다. 11번 한성정. 네, 오늘의 경기 한성정 선수가 많은 활약 보이고 있는데요. 방금 전 장면 또한 스파이크가 아닌 연타로 가볍게 득점 성공시켰습니다. 스코어 13대8.
한성정이 높게 떠서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서브 에이스 한성정. 오늘의 경기 첫 번째 서브 에이스 나왔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한성정 선수였고요. 스코어는 14-8. 네, 박성필 감독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지고 있는데요. 뭔가 작전이 맞지 않는 듯한 표정인 것 같습니다. 한성정이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이번엔 받았습니다. 뛰어졌고 뒤쪽에서 블로킹. 다시 한 번 더 우측 선택. 우측에서 밀어줬고요. 다시 홍익대학교 갑니다. 좌측에서 네 들어갔다는 판정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홍익대학교의 득점. 정성규. 정성규 선수가 절묘하게 대각 방향으로 꽂아 넣었는데요. 그 결과 스코어는 15-8로 홍익대학교가 앞서갑니다. 네, 조선대학교가 더 많은 점수차는 인정할 수 없다는 듯 지금 작전 타임 요청했습니다. 현재 한 점차가 7점차로 벌어졌는데요. 현재 스코어 15-8. 장설윤 선수의 많은 디그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문지윤 선수 또한 지난 경기 5개의 블로킹은 기록했지만 오늘의 경기 블로킹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홍익대학교 체육관은 굉장히 많은 관중들로 붐비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대학 배구리그도 굉장히 재밌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직접 경기장에 와서 네, 관중해 주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성정이 이어서 강하게 서브 네트 맞았습니다. 굴전되고 바로 에이 속공으로 하지만 나갔습니다. 스코어 16-8. 11번 문지원 선수의 대각 방향 스파이크였는데요. 라인선상 바깥쪽으로 공 빠졌습니다. 11번 레프트 한성정.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서브 에이스 득점 성공합니다. 한성정. 오늘 경기 두 번째 서브 에이스 신공하고 있는 한성정 선수인데요. 굉장히 강한 서브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한성정이 뒤에서 강하게 리시브 이번에 성공합니다. 뒤쪽으로 백토스. 공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조선대학교가 득점 성공합니다. 17번 윤용근. 네, 전진선 선수가 높게 네트 앞에서 뛰어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라이트 윤혁훈이 첫 번째 서브 준비합니다. 네, 어렵게 디그 성공했고요. 이번에 A 석공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선심이 아닌 주심은 네, 득점을 조선대학교로 판정했는데요. 그 결과 스코어는 18-9. 아, 번복되었습니다. 18-9로 다시 한 번 더 재경배 선수가 서브 준비합니다. 재경배가 뒤에서 강하게 대각 방향으로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 미석공으로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 번 더 하지만 또 한 번의 범실이 기록됩니다. 스코어 19-9. 10점 차로 벌어졌는데요. 네, 18번 전진선 선수가 네, 뭔가 사인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살려냈고 이번에 우측에서 득점 인정됩니다. 11번 문지훈. 문지훈 선수의 강했던 스파이크였는데요.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 신고했습니다. 196cm의 문지훈. 가볍게 넘겨졌고 네, 약간 불안했습니다. 조선대학 공격 A 속공으로 빈 공간에 떨어졌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조선대학교의 득점. 스코어 19-11. 연달아 점수를 올렸던 조선대학교인데요. 다시 한 번 더 11번 문지훈이 서브 준비합니다. 문지훈 하지만 여기서 또 한 번의 범실이 쌓입니다. 스코어 20-11. 홍익대학교가 먼저 20점의 고지에 올랐습니다. 박성필 감독이 네, 좀 전에 주문했던 전술이 맞지 않는다던 이런 표정인데요. 18번
전진선이 서브. 서브 들어갑니다. 서브 에이스 전진선. 한성정에 이어 전진선마저 서브 에이스 기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전진선이 뒤에서 강하게 이번에는 네트에 맞고 공 떨어졌습니다. 스코어 21-12. 7번 조선대학교 에이스 이태봉 선수가 서브 준비하고요. 키는 187cm의 그렇게 큰 장신은 아니지만 엄청난 공격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태봉 선수의 범실이 나왔습니다. 스코어 22-12. 석점을 남겨두고 있는 홍익대학교인데요. 16번 정성규 선수가 서브 준비합니다. 정성규의 서브. 정성규가 침착하게 잘 받았고요. 이번에 바로 에이스 공으로 하지만 블로킹 득점 성공합니다. 12번 최영근 선수의 블로킹이었는데요. 스코어는 23-12. 다시 한 번 더 정성균 선수가 서브 준비합니다. 정성규가 뒤에서 강하게 하지만 길었습니다. 홍익대학교의 범실. 스코어는 23-13. 6번 리베로 이대성 선수인데요. 1번 조철이 센터가 지금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철이는 가볍게 불어냈고요. 이번에 삐석공으로 대각방향 꽂혔습니다. 최영근. 최영근 선수의 스파이크였는데요. 부결과 스코어는 24-13. 1세트를 따낼 수 있는 기회를 홍익대학교가 먼저 가져갑니다. 4번 김영진이 천천히 서브 준비하고 있고요. 김영균 리시브 약간 불안했습니다. 이번에 한번 넘기고 있는 조선대학교 홍익대학교의 공격 좌측에서 한성정 여기서 디그 실패합니다. 김상곤 선수의 블로킹 득점. 네, 한성정 선수가 이번에도 좌측에서 한번 날아봤는데요. 블로킹에서 막혔습니다. 네, 굉장히 더운 날씨에 지금 선수들이 많이 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코트를 잠시 닦았습니다. 12번 김상곤이 서브 준비하고 있는데요. 김상곤은 가볍게 넘겼습니다. 받았고 이번에 에이석공으로 에이석공 들어갑니다. 이렇게 스코어 25-14로 홍익대학교가 1세트 따내왔습니다. 2017 시즌 두 팀의 첫 번째 맞대결. 네, 7월전 승부 스코어는 25-14로 홍익대학교가 1세트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2세트는 어떻게 전개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잠시 후에 2세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홍익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뜨거운 쿼터 안에 젊은 피들의 향연. 2017 두 팀의 첫 번째 맞대결. 1세트 스코어 25-14로 홍익대학교가 1세트를 따냈는데요. 이제 2세트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1세트는 홍익대학교가 네, 좀 더 높이 싸움 그리고 블로킹 싸움에서 조금 유리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결과 더 많은 득점 그리고 블로킹을 얻어냈습니다. 반면 조선대학교는 많은 범실이 나오며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점수차를 결국 좁히지 못했습니다. 과연 2세트는 양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네, 기대해보겠고요. 잠시 후에 조선대학교 대 홍익대학교 그리고 홍익대학교 대 조선대학교 2세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1세트 홍익대학교에서는 한성종 선수가 훨훨 날았고요. 반면 조선대학교 에이스 이태봉 선수는 많은 득점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득점보다는 많은 범실이 쌓이며 현재 1세트에서 좀 활약을 많이 못한 상태였는데요. 과연 2세트는 어떻게 될 수 있을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선대학교 선수들은 현재 나오지 않고 네, 좀 더 많은 상의를 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환호성을 받으며 현재 홍익대학교 선수들이 먼저 코트 위를 밟았고요. 그리고 조선대학교 선수들 또한 코트 위를 밟습니다. 이번 시즌 두 팀의 첫 번째 맞대결 2세트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1번 조철이 세터가 보이는데요. 4학년 선수 그리고 신장은 180cm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화면의 좌측이 조선대학교고요. 그리고 화면의 우측이 홍익대학교입니다. 현재 이광훈 주심이 선수들의 위치를 확인 후에 네, 경기 휘슬 울렸습니다. 첫 번째 서브는 이태봉 선수가 가져갑니다. 이태봉 강하게 네트 맞고 굴절됐습니다. 이번엔 한성정 쪽에서 나갔습니다. 먼저 출발하는 홍익대학교 스콘 1대 0. 6번 정재훈 선수가 블로킹을 시도해봤는데요. 그 공이 바깥쪽으로 빠졌습니다. 12번 최영근 선수가 지금 서브 준비하고 있고요. 최영근 가볍게 넘겼습니다. 이번에 삐속공을 백어택! 나갔습니다. 이태봉 선수의 백어택이었는데요. 스코어는 1대1, 동점을 만들고 있는 이태봉 선수입니다. 오늘의 경기 이태봉 선수가 얼마나 많은 득점을 하냐에 따라서 조선대학교의 승패는 갈릴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12번 김상곤이 가볍게 하지만 길었습니다. 12번 김상곤의 범실. 김상곤 선수가 벤치 위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5번 장솔륜 선수가 나왔습니다. 오늘의 홍익대학교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보였던 한성정이 서브 준비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서브 에이스 나왔습니다. 한성정. 네, 무시무시한 서브인데요. 현재 조선대학교의 디그 실패했습니다. 스코어는 3대1. 그 한성정이 다시 한 번 더 서브 준비합니다. 한성정 이번에도 강하게 다시 한 번 더 서브 에이스 한성정. 연속으로 서브 에이스 득점하고 있는 한성정 선수입니다.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이 날아오는데요. 현재 장솔륜 선수 그리고 윤호근 선수가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속 서브 한성정 다시 한 번 더 들어갔다는 판정입니다. 한성정 선수 엄청난 서브 기록인데요. 현재 연속으로 서브 에이스 계속 득점하고 있는 한성정 선수입니다. 정말 입이 벌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한성정 선수의 서브였는데요. 그 결과 스코어는 5대1, 넉 점 차로 홍익대학교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박성필 감독이 현재 작전 타임을 요청했고요. 지금 시간에 적절한 타이밍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코어 5대1 넉점차. 이어서 한성정이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달아 서브 에이스를 보여줬던 한성정. 오늘의 경기 단 한 개의 범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성정이 강하게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백토스 이후에 백어택 들어가지 않습니다. 스코어 6대1. 정재훈 선수의 백어택이었는데요. 라인 바깥쪽으로 공 나갔습니다. 이어서 네, 굉장히 오늘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 선수들이 땀을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경기 보조요원이 계속해서 코트에 땀을 닦아주고 있는데요. 한성정이 강하게 하지만 이번엔 범실 나왔습니다. 한성정 선수의 범실 넉점 차로 조선대학교가 따라붙었습니다. 9번 경북최고를 졸업한 박종원이 서브 준비합니다. 박종원 높게 띄운 후에 강하게 들어갑니다. 잘 받았고 이번에 에이소공으로 빈틈으로 들어갑니다. 재경배 전진선 선수였군요. 전진선 선수의 에이소공이었습니다. 스코어는 7대2 5점 차. 9번 재경개바 재경개가 강하게 다시 한 번 더 홍익대학교에게 범실이 쌓였습니다. 스코어 7대3. 6번 정재훈 선수가 침착하게 서브 준비합니다. 정재훈 네, 가볍게 넘겨줬고요. 다시 한 번 더 이번에 백어택 뒤쪽 선택했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번 넘기고 있는 조선대학교 이번에 우측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디그 성공. 다시 한번 더 이태봉. 이태봉 네 굉장히 릴레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트 앞에서 네, 다시 한번 뛰었고 이태봉 선수 이태봉의 강력한 스파이크 득점 성공합니다. 좌측에서 이태봉 선수의 스파이크였는데요. 스코어는 7대4 석점차. 6번 정재훈 선수가 서브 준비합니다. 정재훈 가볍게 네트 맞고 네, 잘 받았고요. 이번에는 우측 들어가지 않습니다. 좌측에서 네, 넘겨줬지만 약간 길었습니다. 스코어 8대4 넉점 차. 18번 전진선 선수가 지금 서브 준비하는데요. 지난 경기 한성정 그리고 네, 재경모 그리고 전진선 선수가 엄청난 활약 보여줬습니다. 전진선 서브했고 에이석공으로 빈틈으로 들어갑니다. 득점 성공. 11번 한성정 문지윤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석점 차로 좁히고 있는 조선대학교인데요. 11번 문지윤 선수가 서브 준비합니다. 문지윤 강하게 내줬고요. 약간 길었습니다. 여기서 올려줬고 공 넘겼습니다. 조선대학교의 공격 이번에 왼쪽에서 왼쪽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태봉 선수였는데요. 하지만 바깥쪽으로 공 빠졌습니다. 스코어 9대5 넉점 차. 16번 정성규 동명고를 졸업한 정성규 선수인데요. 뒤에서 강하게 하지만 범실 나왔습니다. 정성규의 범실 스코어 9대6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양팀인데요. 조철희 선수가 가볍게 서브했습니다. 약간 길었던 서브 조철희 선수의 범실이었고요. 스코어는 10대6으로 귀결됩니다. 4번 김영진 4학년 선수고요. 남성고를 졸업했습니다. 김영진이 대각 방향으로 이번에 뒤쪽 하지만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득점 성공은 홍익대학교가 스코어 11대6 약간 사인이 맞지 않았던 조선대학교인데요.
그 결과 4번 김영진 선수가 서브 가져가겠습니다. 김영진이 뒤에서 강하게 잘 받았고요. 이번에는 우측 선택, 우측에서 받았습니다. 리시브 성공. 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사인이 맞지 않았던 홍익대학교인데요. 한성종 선수가 스파이크를 할 수 없는 공에 없는 곳에 공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2세트 스코어는 11대 7. 이번 시즌 득점 2위의 이태봉 선수가 서브 했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좌측에서 들어가지 않았고요. 뒤쪽에서 이태봉! 이태봉의 스파이크 받았습니다. 이번에 우측! 여기서 득점 성공합니다. 홍익대학교. 9번 박종원 선수의 득점이었는데요. 이태봉 선수가 받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12번 최영근이 천천히 서브 준비합니다. 최영근 대각 방향으로 길게 띄웁니다. 좌측에서 블러킹 득점! 블러킹 성공합니다. 홍익대학교. 9번 재경배 선수의 득점이었는데요. 6번 정재훈 선수는 블러킹에 막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조선대학교가 작전 타임 요청하는데요. 박상필 감독이 선수들을 불러 모아놓고 현재 작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홍익대학교의 유니폼을 입고 오신 관중인데요. 아사다리라 써있는 것 같군요. 전승 무패 가도를 달리고 있는 홍익대학교가 먼저 코트에 밟습니다. 홍익대학교의 서브 밑으로 떨어졌고요. 이번엔 뒤쪽 선택, 뒤쪽에서 블러킹! 블러킹 득점! 18번 전진선의 블러킹이었습니다. 더블 스코어 14대 7. 이태봉 선수가 뒤에서 날라봤는데요. 하지만 전진선의 신장에 막혔습니다. 대각 방향으로 내줬고요. 이번엔 좌측 이태봉! 다시 한 번 더 뒤쪽에 이태봉 있고요. 이번엔 좌측 선택, 좌측에서 길게 릴레이 연결됩니다. 이태봉! 들어갔습니다! 이태봉의 득점! 환하게 웃고 있는 이태봉 선수인데요. 현재 이태봉 선수 득점보다는 범실이 많습니다. 스코어 14대 8. 12번 김상곤 센터가 가볍게 서브 올렸고요. 네,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네, 이번엔 우측에서 높게 뛰었습니다. 한성종 쪽, 한성종! 올라갔습니다. 한성종의 범실. 네, 레프트에서 한성종 선수가 높게 뛰어 올라갔지만 공이 멀게 날아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지금 번복되었는데요. 지금 선심 판단이 아닌 부심이 이제 홍익대학교의 점수 인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범실 기록합니다. 득점에 이어서 범실을 기록하는 한성정. 9번 박종원 선수가 서브 준비하고 있고요. 박종원이 강하게 안정적으로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좌측에서 좌측 하지만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주심인데요. 득점 홍익대학교가 가져갑니다. 스코어 16대 9. 9번 라이트 재경배. 재경배의 강한 서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좌측 선택 이태봉이 득점 성공합니다. 이태봉 선수의 연속 득점. 스코어는 16대 10. 조금씩 이태봉 선수의 공격력이 터지고 있는데요. 6점 차로 좁혔습니다. 6번 라이트 정재훈.
울산제일고를 졸업한 정재훈이 가볍게 싸고 밀어넣었습니다. 이번에 좌측에서! 이번 좌측 공격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정성규의 범실. 네, 좌측에서 한성정이 아닌 레프트 정성규 선수가 스파이크를 해봤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뚝 떨어지는 공. 이번에는 또 좌측! 계속해서 좌측에서 공격 시도하고 있는 홍익대학교인데요. 이번엔 들어갑니다. 스코어 17대 11 정성규. 한성정이 없는 자리에서 정성규 선수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1번 조철이 세터가 뭔가 풀리지 않는 듯한 표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홍익대학교가 서브 가져갑니다. 18번 전진선. 전진선의 강력한 서브 그대로 넘어갔고요. 하지만 득점은 조선대학교가 가져갑니다. 스코어 17대 12, 5점 차. 약간 사인이 맞지 않았던 홍익대학교였습니다. 11번 문지훈 침착하게 서브 준비하고요. 가볍게 넘겼습니다. 안정적인 리시브. 이번에는 우측 선택. 우측에서 막혔습니다. 득점 홍익대학교가 가져갑니다. 스코어 17대 12. 네, 10번 김성진 리베로가 들어오고요. 김성진 선수가 들어오고 그리고 한성정 선수 그리고 16번 정성규 선수가 서브 준비합니다. 정성규가 강하게 네트 맞고 굴절된 공 코트 위로 떨어집니다. 서브 에이스 정성규. 스코어 12대 12. 한 점만 더 추가한다면 20점의 고지 먼저 홍익대학교가 오를 수 있습니다. 정성규가 침착하게 서브. 하지만 이번에는 범실 기록합니다. 정성규의 범실. 조철이의 서브. 네, 조철이가 넘겨줬고요. 올려줬고 백토스 이후에 스파이크. 하지만 블로킹 득점 성공하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재경배 선수가 스파이크를 해봤는데요. 조선대의 높이에 막혔습니다. 조철이 가볍게 서브. 뚝 떨어졌고요. 이번에 페이크 이후에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백토스 이번에 우측에서 우측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재경배의 범실. 스코어는 19대 15. 넉점 차로 조선대학교가 따라잡았습니다. 점점 점수차를 좁히고 있는 조선대학교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범실이 나왔습니다. 홍익대학교가 먼저 20점의 고지를 올리는데요. 스코어는 20대 15. 이번에는 홍익대학교가 서브 준비합니다. 가볍게 밀어내줬고 뚝 떨어지는 거. 이번엔 삐석공으로 들어갑니다. 이태봉. 이태봉의 강력한 스파이크. 스코어는 20대 16. 넉점차. 조성찬 선수가 들어가는군요. 조선대학교 에이스 7번 이태봉이 서브 준비합니다. 이태봉 네, 밀어넣어줬고요. 이번에는 좌측에서 좌측 대각방향 꽂혔습니다. 한성정. 스코어 21대 16. 오늘 홍익대학교의 왼쪽은 굉장히 무서운데요. 그 자리에 한성정 선수가 있습니다. 7번 센터 강대훈이 서브 준비합니다. 강대훈 네, 가볍게 밀어내줬고요. 딩 스파이 네, 리시브 불안했고요. 그 결과 득점 홍익대학교가 가져갑니다. 다시 한 번 더 점수차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7번 강대원이 이어서 서브 준비합니다. 넘어갔고 약간 불안했습니다. 바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엔 왼쪽에서 한성정! 한성정! 한성정의 득점이 다시 한 번 더 터졌습니다. 스코어는 23대 16. 득점 성공. 그래서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서브는 홍익대학교가 가져갑니다. 7번 강대훈. 네, 가볍게 넘겨줬고요. 리시버 이번엔 백어택!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태봉 선수의 범실이었는데요. 또 한 번의 범실이라는 짐이 조선대학교에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먼저 매치 포인트를 만들고 있는 홍익대학교인데요. 한 점만 더 따낸다면 2세트마저 홍익대학교가 가져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범실. 7번 강대훈 선수의 범실이었는데요. 스코어는 24대 17. 12번 김상곤이 서브 준비합니다. 센터 김상곤 2학년 선수고요. 높게 한성정이 잘 받았습니다. 이거는 에이소권 마무리 짓습니다. 스코어 25대 17. 2세트마저 홍익대학교가 땄는데요. 이렇게 2세트 종료됩니다. 치열했던 승부. 하지만 스코어는 25대 17로 홍익대학교가 2세트 스코어마저 가져갔는데요. 3세트의 리드는 누가 가져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3세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홍익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두 팀 치열한 공방의 결과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홍익대학교가 앞서가며 2세트 종료되었습니다. 1세트 스코어 25대 14, 홍익대학교가 마찬가지로 앞섰고요. 그리고 2세트 또한 25대 17로 홍익대학교가 2세트 스코어 따냈습니다. 이제 3세트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요. 1세트, 2세트 공방 싸움이 굉장히 흥미진진했습니다. 블로킹의 중요성 강조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텐데요. 홍익대학교가 블로킹과 리시브 그리고 디그가 살아나면서 더 많은 득점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3세트가 남았습니다. 시청자분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잠시 후에 홍익대학교 대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대 홍익대학교 3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트마저 진다면 네, 조선대학교는 오늘의 경기 패배를 안고요. 그리고 홍익대학교는 귀중한 승점을 챙길 것 같습니다. 네, 1세트, 2세트 일단 홍익대학교는 전진선 선수가 그리고 한성정 선수, 전진선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현재 팀 내에서 한성정 선수가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며 홍익대학교의 공격력을 이끌고 있습니다. 전진선 선수 또한 한성정 선수에 이어서 네, 많은 득점, 그리고 많은 블로킹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3세트 어떤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3세트는 시청자분들의 화면의 좌측이 홍익대학교고요. 그리고 화면의 우측이 조선대학교입니다. 3세트의 공격권은 홍익대학교가 먼저 가져가겠습니다. 네, 이태봉 선수가 환하게 웃고 있는데요. 오늘 이태봉 선수가 좀 많이 부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네, 3세트는 과연 어떤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4번 김영진이 서브 침착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뒤에서 네, 가볍게 넣어줬고요. 에이소공으로 들어갑니다. 조선대학교가 먼저 출발합니다. 스코어 1대 0. 12번 김상곤 선수의 득점이었는데요.
첫 득점. A속공으로 김상권 선수가 득점 성공했습니다. 김상권 내던겨줬고요. 이번에는 우측 선택, 우측에서 대각 방향 나갔습니다. 스코어 2대 0. 9번 재경배 선수의 실책이었는데요. 스코어는 2대 0. 조선대학교가 먼저 앞서갑니다. 12번 센터 김상곤이 다시 한 번 더 서브 준비합니다. 네, 리시브 불안했고요. 높게 뛰었습니다. 이거는 백어택 한성정 들어갑니다. 백어택 성공. 한성정. 네, 뒤쪽임에도 불구하고 한성정의 스파이크는 굉장히 매섭습니다. 3세트 첫 번째 득점을 신고하는 한성정. 7번 강대훈이 넘겨줬고요. 이번에 A석공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득점 성공. 스코어는 3대 1. 네, 3세트는 굉장히 다른 향방을 보이고 있는 두 팀인데요. 조선대학교가 오늘의 경기 첫 번째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스코어 두 점 차. 6번 정재용. 네, 받았고요. 이번에 A석공으로 득점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진선의 범실. 스코어 4대 1. 석점차로 조선대학교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점점 분위기를 타고 있는 조선대학교인데요. 마찬가지로 정재훈이 다시 한 번 더 서브 준비합니다. 하지만 범실 나왔습니다.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었던 조선대학교인데요. 범실로 인해서 서브는 한성정에게 돌아왔습니다. 오늘 많은 서브 에이스를 기록했던 한성정. 3세트 첫 번째 스파이크. 다시 한 번 더 다이렉트로 꽂아넣습니다. 득점 성공. 스코어 4대 3. 16번 정성규 선수가 다이렉트로 꽂아넣었는데요. 조선대 선수들 맞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어서 한성정이. 한성정 강하게. 불안했습니다. 여기서 넘겼고 네트에 걸렸습니다. 득점 조선대학교가 가져갑니다. 전진선 선수의 실책이었는데요. 두 점 차로 조선대학교가 다시 한 번 더 앞서갑니다. 9번 레프트 박종환이 서브 준비합니다. 박종환 높게 띄운 후에 굉장히 강했던 서브. 이번엔 좌측에서 좌측 성공합니다. 정성규 스코어 5대 4. 오늘의 경기 첫 번째 득점이 정성규 선수의 첫 번째 득점 나왔습니다. 9번 재경배가 서브 준비합니다. 재경배 강하게 잘 받았고요. 이번에 하지만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동점 스코어는 5대 5. 네, 11번 문지훈 선수와 사인이 잘 맞지 않았던 조선대학교인데요. 스코어 5대5로 동점을 만들고 있는 홍익대학교입니다. 재경배가 침착하게 공을 돌리면서 서브 준비합니다. 재경배 강했습니다. 잘 받았고요. 이번에 뒤쪽에서 다시 한 번 더 사인이 맞지 않았던 조선대학교인데요. 역전을 허용합니다. 스코어 6대5. 방금 또한 네, 펙토스가 예상치 않게 나오면서 자리 이동이 쉽지 않았던 조선대학교였습니다. 이어서 9번 재경배가 재경배의 강한 서브 득점 성공됩니다. 서브에 있어 재경배 스코어 7대5. 네, 리드를 빼앗긴 조선대학교가 다시 한 번 더 작전 타임 요청합니다. 그 이상의 점수차는 벌릴 수 없다는 박성필 감독의 전술 같은데요. 선수들을 벤치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네, 3세트 초반에는 조선대학교가 먼저 리드를 가져갔지만 더 많은 범실을 기록하며 현재 스코어는 7대5로 귀결됩니다.
두 점차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홍익대학교. 네, 양 팀 선수들 코트 위로 올라왔고요. 이어서 재경배 선수가 다시 한 번 더 서브 준비합니다. 재경배 서브, 강한 서브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 다이렉트로 밀어넣었지만 득점 홍익대학교가 가져갑니다. 스코어 8-5. 계속해서 재경배 선수가 서브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서브를 빼앗지 못하고 있는 조선대학교입니다. 9번 성직으로 졸업한 재경배. 2학년 선수고요. 신장 195cm입니다. 1번 조철희 선수가 지금 강하게 지금 항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뭔가 판정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기 이제 재개되겠습니다. 스코어는 8-5. 마지막 세트가 될 수 있는 3세트. 재경배의 서브로 다시 한 번 더 경기 시작됩니다. 재경배 강하게, 하지만 우측 라인 바깥쪽으로 빠졌습니다. 스코어 8-6. 이번에는 조선대학교 11번 센터 문지훈이 서브 준비합니다. 문지훈 가볍게 넘겨줬고요. 이번에 바로 에이석공으로 꽂아넣습니다. 득점 성공 전진선. 스코어 9-6. 3세트 첫 번째 석점차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홍익대학교입니다. 전진선이 가볍게 목례 후에 서브 준비합니다. 전진선 넘겨줬고요. 리시브 해냈습니다. 이번에 연타로 센스 있는 플레이 나왔습니다. 이태봉 선수의 센스 있는 플레이였는데요. 빈 곳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네, 전진선 선수가 벤치로 들어가고 지금 이대성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받았고요. 이번에 에이석공! 에이석공 들어가지 않습니다. 스코어 9-8. 강대훈 선수의 속공이었는데요. 하지만 우측 라인 바깥쪽으로 빠졌습니다. 4학년인 조철이가 가볍게 서브했고요.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이속공! 이번에는 들어갔습니다. 강대훈! 바로 범실에 이어서 이번에는 득점을 성공시킨 강대훈 선수였습니다. 네, 9번 박종원 선수가 디그를 실패했는데요. 지난 경기 많은 디그와 그리고 블록킹 성공했던 박종원 선수였습니다. 16번 정성규가 네, 가볍게 리시브 약간 불어냈고요. 이번에 시간차 들어갑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양팀인데요. 이태봉 선수가 득점 성공시킵니다. 스코어는 10-9. 다시 한번 한 점차 이태봉 강하게 득점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한 번의 이태봉의 범실. 스코어는 11-9, 두 점 차. 4번 남성고를 졸업한 김영진 선수가 서브 준비합니다. 김영진 이번엔 좌측 뚝 떨어지는 공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 좌측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종환의 실책. 스코어 12-9. 조금씩 점수차를 벌리고 있는 홍익대학교인데요. 4번 김영진 선수 서브 빼앗기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진이 네. 하지만 여기서 범실 나왔습니다. 서브권은 조선대학교에게. 스코어 12-10. 김영진 선수의 범실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조선대학교가 서브 가져왔습니다. 네, 넘겨줬고요. 리시브 약간 불안했습니다. 이번에 백어택 들어갑니다. 여기서 정성규 선수 라인을 밟았다는 네, 심판의 판정이었는데요. 그 결과 점수는 조선대학교가 가져갑니다.
스코어 12대 11. 가볍게 넘겨줬고 이번에는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에서 가볍게 디그 성공시킵니다. 이번에는 좌측 블로킹! 블로킹! 네, 일단 넘기고 있는. 하지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스코어 13대 11, 두 점 차. 1세트, 2세트와 상반되게 현재 3세트는 굉장히 치열한 양팀인데요. 현재 스코어 13대 11로 홍익대학교가 두 점, 아슬아슬한 두 점 리드하고 있습니다. 7번 센터 강대훈이 서브 네, 받았고요. 이번에 왼쪽에서 왼쪽 공격 실패입니다. 이번에 백토스 이후에 오른쪽 왼쪽에 이어서 오른쪽에선 득점 성공시킵니다. 이태봉 스코어 13대 12. 네, 1세트 2세트와는 다르게 3세트는 굉장히 치열한데요. 현재 스코어 13대 12로 홍익대학교가 한 점 차 리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에이석공으로 에이석공 들어갑니다. 전진선. 네, 5천원 만에 전진선 선수의 득점이었는데요. 에이석공으로 한 점 추가합니다. 이번 서브는 한성정. 한성정이 강하게 잘 받았습니다. 뒤쪽에서 이태봉이 리시버 성공. 왼쪽 선택합니다. 왼쪽에서 대각 방향 들어갑니다. 공격 성공. 포효하고 있는 16번 정성규. 정성규 선수가 대각 방향 네, 센스 있게 잘 노려봤고 득점 성공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한성정이 서브 받았고요. 이번에 왼쪽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9번 박종원 선수의 실책이었는데요. 넉 점 차로 점수 벌어졌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한성정이 서브 준비합니다. 스코어는 넉 점 차. 한성정 강하게 받았고요. 이번에 뒤쪽에서 이태봉이 뛰어올랐습니다. 이태봉 득점 성공시킵니다. 김영진 선수 디그 실패였는데요. 이태봉 선수의 강력한 백어택이었습니다. 3세트에 살아나고 있는 이태봉 선수인데요. 스코어는 16대 13. 현재 조선대학교의 3세트 범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강하게 리시브 성공. 이번엔 뒤에서 들어갑니다. 뒤쪽에서 한성정이 높게 뛰어올랐습니다. 한성정의 득점 성공. 스코어는 17대 13. 9번 재경배가 공을 돌리면서 침착하게 서브. 하지만 약간 길었습니다. 재경배의 범실. 스코어 17대 14. 11번 문지훈이 서브 준비합니다. 문진 네, 넘겨줬고요. 받았고 에이석공! 에이석공! 들어갑니다. 전진선! 전진선의 갑작스런 에이석공이었습니다. 전진선이 목례 후에 서브 준비합니다. 한성정에 이어 많은 득점 기록하고 있는 전진선 선수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범실이 쌓입니다. 스코어는 18대 15. 현재 전진선 선수에게 좀 더 차분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박종찬 감독인데요. 1번 조철희 선수가 가볍게 올립니다. 이번에 좌측에서 왼쪽 선택 들어갑니다. 절묘하게 선수들의 사이를 빠져나갔던 공이었는데요. 득점 성공시킵니다. 정성규. 스코어는 19대 15. 정성규가 다시 한 번 더 서브 준비합니다. 정성규 뒤에서 강하게 하지만 범실이었습니다. 스코어는 19대 16. 다시 한번 석점차
다음 서브는 에이스 이태봉 선수가 준비하는데요. 에이스 이태봉이 강하게 리시브 성공했습니다. 백토스 우측 선택, 우측에서 길었습니다. 스코어는 19-17. 재경배 선수의 범실이었는데요. 조선대학교가 두 점 리드 따라붙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조선대학교 에이스 이태봉 선수가 서브 준비합니다. 강한 서브 리시브 불안했고요. 이번에 왼쪽에서 바깥쪽으로 홍 나갔습니다. 먼저 홍익대학교가 20점의 고지를 받습니다. 스코어는 20-17. 이번 3세트마저 승리한다면 홍익대학교는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요. 조선대학교는 3승 3패를 기록합니다. 김영진의 서브 대각 방향으로 이번에 좌측에서 좌측 디그 성공합니다. 이번에 뒤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태봉의 범실. 스코어 21-17. 넉 점차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홍익대학교. 이어서 김영진 선수가 서브 가져갑니다. 현재 조선대학교에는 범실이 많이 쌓이고 있는데요. 네, 길게 당겨줬고 이번에 에이소공으로 리시브 성공했습니다. 좌측, 좌측에서 엎치락뒤치락 양팀. 이번에 백토스 이후에 연타로 디그 성공. 좌측 한성정, 한성정의 스파이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랠리 약간 낮았던 토스 스파이크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12번 김성곤 선수의 실수였던 것 같은데요. 토스의 높이가 약간 낮았습니다. 스코어 22-17. 박성필 감독이 작전 타임 요청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 작전 타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3세트 먼저 리드를 가져왔던 조선대학교인데요. 현재 스코어는 22-17. 경기의 양상이 뒤집혔습니다. 스코어는 5점 차. 정말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중들이 홍익대학교 체육관에 와주셨습니다. 4번 김영진의 서브로 다시 한 번 더 경기 재개됩니다. 김영진 뒤에서 네, 뚝 떨어졌고요. 이번에 삐속공으로 들어갑니다. 득점 성공 박종환. 스코어 22-18. 네, 12번 김성곤 선수가 서브 준비합니다. 김성곤 가볍게 넘겨줬고요. 이번에 약간 붙었던 거 에이소공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강대훈. 스코어는 23-18. 현재 두 점을 남기고 있는 홍익대학교인데요. 네, 13번 송찬욱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송찬욱 선수 성직으로 졸업했고요. 현재 1학년인 신입생입니다. 신장은 183cm. 신입생 송찬욱이 강하게 서브! 하지만 길었습니다. 네, 송찬욱 선수의 범실이었는데요. 송창욱 선수 벤치 위로 들어갔습니다. 6번 라이트 정재훈 선수가 들어가고 그리고 10번 김성진 선수가 코트 위 밟습니다. 10번 김성진 포지션은 리베로고요. 그리고 신장은 177cm. 영생고를 졸업했습니다. 길었습니다. 또 한 번의 범실. 스코어 24-19. 김성진 선수의 범실이었고요. 11번 홍익대 에이스 한성정 선수가 서브 준비합니다. 한성정, 한성정의 서브 강력했습니다. 넘어갔고 다이렉트로 들어갑니다. 다이렉트로 득점 성공. 스코어 29-10.
25-19 이렇게 3세트 종료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경기 끝났습니다. 2017 대학배구리그 양팀 첫 번째 맞대결 세트스코어 3-0으로 홍익대학교가 웃었습니다. 두 팀 다 정말 멋진 경기를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홍익대학교 네 한성종 선수가 엄청난 활약에 힘입어 귀중한 승점을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다시 한 번 더 1위 자리를 더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는데요. 반면 조선대학교는 오늘의 경기마저 패하며 2연패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홍익대학교는 6전 6승으로 다시 한 번 더 랭킹 1위에 이름을 올렸고 조선대학교는 플레이오프 진출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홍익대학교 대 조선대학교 이번 시즌 첫 번째 맞대결 세트스코어 3-0으로 홍익대학교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며 오늘의 중계 끝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뜨거운 코트 안에 젊은 피들의 향연 2017 대학배구리그 지금까지 여러분의 캐스터 최성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